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TV 토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바르델라 대표가 이민자 사회에 대한 문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Il y a des millions de Français qui ne reconnaissent plus aujourd'hui la France, qui ne reconnaissent plus le pays dans lequel ils ont grandi et je souhaite effectivement que nous puissions maintenant mettre un coup d'arrêt à cette folle politique d'immigration de masse. 반 이민을 내세운 국민연합은 이슬람 여성 복장 금지나 복지 정책에서의 이민자 차별을 줄고 주장해 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아탈 총리가 반박하지만 바르델라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당장 1515년 도입된 시민권 관련법부터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국인 부모를 둔 프랑스 출생자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역 갈등과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이민자가 몰려올 수 있어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합이 예상대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바르델라가 총리로서 내각 구성권을 갖게 되면 이 공약들은 정책에 반영될 걸로 예상됩니다. 바르델라 대표는 이탈리아 이민자 아들로 무슬림 이민자와 빈곤층이 많은 파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SNS에는 바르델라의 외가는 알제리계 혈통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